예,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구원 관련된 용어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용어들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회개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구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용어가 15개나 있어요. 첫째, 회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심,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구속,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말이 있고, 대신한다, 대체한다라고 하는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중생, 아니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regeneration이라는 말이 있고,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이 있고, 화해,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이 있고, 전가, imputation이라는 말이 있고, 영화, 나중에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 glorification이란 말이 있고, 화목, 아니면 화해라고 얘기하는 propitiation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양자 삼는다라고 얘기하는 adoption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존, preservation 이란 말이 있고, 사면, remission이라고 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간구, supplication 이런 말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 구원과 관련된 원천, origin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게 조직 신학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이제 목사가 될 사람들도 있고 교사가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이런 뜻이다. 뭐 머릿속에 외우진 못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이 정도는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회심이라고 하는 말, 회심. 에, 이 그리스 말로는 이피스트로페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나오는데 회심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convert 아니면 conversio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총 14번 나옵니다. 시편 예를 들어 19편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혼이 회심이 된다는 거예요. 회심. 회심.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해라.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회심해야 된다. 이건 영어로 턴이라는 뜻이에요. 턴. 여러분, 턴이라는 거 돌린다는 거 아시죠? 예, 돌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돌리려면 어디로부터 돌려야 되고, 어디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턴 다음에 from이 뭐냐? 그 다음에 턴 다음에 to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돌이켜야 되냐? 그건 turn from이고 어디로 돌이키냐? 그건 turn to예요. 요두 가지가 있는 게 회심이에요. 회심. 그래서 어디로부터 돌이키는 거? 그 어디가 어디냐? 죄거든요. 죄들로부터 돌이키는 거를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그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그러니까 회심에는 그 안에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나는 회개. 회개는 어디에서 죄들로부터 돌이키는 거. 그게 하나가 들어있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평생 다니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구원의 기초가 무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목사가 하라는 대로, 교회가 하라는 대로, 입교부터 시작해서 헌금 내고 교회 출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 하고 이걸 다 교회 생활하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구원의 기초는 뭐냐?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기초가 없는데 집이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의 기초는 회개고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구원에는 반드시 두 개가 같이 다녀요. 항상 같이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오늘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하고 숫자를 세고 오늘 30명 받았습니다. 50명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다 가짜예요. 성경에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전도한 사람의 숫자를 세서 다 모아갖고, 목사님 오늘 총 25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다 가짜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한번 가서, 필리핀 가서 하면은, 예, 한달 동안 갔다 오면 12만 명 제가 오늘 구원시켰다고, 전도 보고서 써서 와요. 12만 명. 1년이면 40몇만 명. 예.
그렇게 해서 10년 다니면 400만 명인데, 필리핀에 벌써 그럼 400몇 명 구원받았으면 지금 필리핀 전체가 발칵 뒤집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인도도 그렇고, 없어요. 그래도 거기 보면 항상 만 몇천 명 해서 다 그렇게 써서 보고서를 보내오거든요. 안 돼요. 또 어떤 분들, 영접 기도 구원을 했으니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사역리 이렇게 간단하게 전달한 다음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은 예, 그러면 구원 받는 겁니다 하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죄를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구도 기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 수를 세갖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오히려 지옥에 보낼 수 있다. 영접구도 기도 구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또 기도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예,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 집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기에다 예수님만 더하면 조금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예. 여기다 예수님만 딱 더하면은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거기다 해서 하나 더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은 생명 자체지, 뭐에다 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좋은데 거기다 예수님만 여러분이 더하면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대박 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거짓 복음이고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게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많아도 예수님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네. 거기에 기초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가 회개. 이 기초가 제대로 놓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가짜가 수두룩하고, 이렇게 가짜가 수두룩하니까 예, 지금 WCC 한다고 저 김상환 목사님 해갖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유명한 사람 거기 가서 보세요. 명단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예, 엊그제 예, 인분 사건 난 거 보시죠. 예, 명성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떤 교회 장로가 똥우리만큼 퍼갖고 가지고 와서 예, 김상환 목사 나타나니까 갖다 뒀잖아요. 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당신. 예, 이게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예, 그래갖고 경찰서에 일단 끌려갔는데 예, 어찌됐든 지금 그게 거의 가짜 목사인 거예요. 그게 가짜 목사. 예, 어떻게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길이 있다 그러고. 그렇죠? 그런데 제일 앞장서서 한국의 가장 큰 그런 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런 일을 하니까 그 교회 장로가 아니라 다른 교회 장로가 화가 나서 예, 그래서 똥을 갖다 퍼서 갖다 부었다니까요. 그 교회에다가. 예.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대교회 그 문제 뭐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합니다. 사형리가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원래 오형리였어요. 원래 오형리 그렇거든요. 근데 CCC를 만든 빌 브라이시라고 한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해서 죄 문제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 첫째 거를 빼버리자고 해서 만든 게 사형리예요. 그래서 CCC나 대학교 무슨 뭐 해서 선교단체에서 다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는 가짜 복음이요. 그런 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런 얘기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회개다. 영어 이제 그리스 말로는 메타노이아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먼저 회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전에 회개가 아닌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어요. 개선하거나 개혁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데, 거짓말을 10번 했는데 내일은 9번, 그 다음날은 8번, 내가 좀 개혁을 좀 해야 되겠구나, 개선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자꾸 자기가 짓는 죄들 숫자를 줄여가는 거, 이걸 자꾸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둘째, 천주교에서는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가서 마룻바닥 10번 닦으라 그러든지, 교회를 10번 돌라 그러든지, 어디 저쪽 알코올센터에 가서
알코올 중독 센터에 가서 그 사람한테 한 달 돌보라 하거든요. 하고 오면은 그럼 어떻게 죄가 용서가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페난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보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을 해서 속죄를 이루어 줬다는 겁니다. 죄를 졌는데 신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서 그 죄값에 대한 보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은 세례 이후에 지은 죄들을 사제에게 나가 고백하고 거기 따른 죄값을 치르고 속죄받는 거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닙니다. 또 뭐가 있냐? 후회하는 거. 후회. 후회하는데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17절 가서 보시면 에서는 어떻게 후회하냐?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어요. 근데 어때요? 뜻을 돌리지 못했거든요. 눈물 흘리고 회개해도 안 된다. 그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롯 유다가 회개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거는 후회하고 만 거예요. 후회하고 만 거. 이런 후회하고 마는 것. 아유,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좀 무죄한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냥 이걸 다 후회하고 나는 건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건 100번 해도 그건 구원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그걸 회개라고. 지금 얘기하는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그것도 회개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구원에 필요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제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구원받아요? 그렇게 인정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네, 구원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변한 것 자체가 회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옛날엔 믿지 않다가 이제 믿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개다. 이게 유명한 사람 미국의 잭 하일스라고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게 거짓입니다.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 사람이 지옥에 가므로 믿지 않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변하면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만 하면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숫자를 세는 거예요. 말씀 전달하고 나서 여러분 믿습니까? 하고 믿는 사람 손 드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숫자를 세거든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 믿는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easy believism 그래요. 쉽게 믿는 것. 아니면 easy prayerism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영접기도 구원이에요. 영접기도 구원. 요 근래에 영접기도 구원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자꾸 편지를 보내옵니다. 캐나다에서 편지가 오고 또 멀리 제주도에서도 편지가 오고 사람이 오고 얘기가 뭐예요? 아 자꾸 영접기도 여기 목사가 뭐 설교하고는 오늘 구원 받으실 분은 저와 함께 영접기도를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날 메시지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성화돼야 됩니다. 뭐 복받아야 됩니다. 한 다음에 오늘 나오는 메시지 자 목사가 끝나면서 하는 게 의례적으로 한 게 그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영접기도 하시면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고는 어떤 그 자매는 남편이 영접기도 구원을 한 겁니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구원 안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는 영접기도 구원했으니 당신 구원받아 이 교회 성도가 됐고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매가 보니까 너무 안심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남편은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가 영접기도 하면 그럼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접기도를 지금 했는데 우리 이 남편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가면 목사는 구원 받았다 그러고 무슨 일을 시키고 뭘 하라고 그러니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게 어디서 그러냐? 미국에서 많이 그래요. 미국에 침례교회들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나오는 게 누구예요? 폴 워셔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폴 워셔. 폴 워셔가 거기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또 극단적으로 나가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해야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로드십 살베이션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할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못해요.
본인도. 근데 하도 이쪽에서 영접기도 구원을 얘기하니까 이 반대로 이제 진자가 옮겨서 저 끝으로 가갖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모든 걸 다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균형. 이 진자가 딱 이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손 드십시오. 세고. 예? 여기 가서 저 놀이터에 가서 애들 다섯 살 요런 애들에게 가서 잠깐 사형님을 설명하고 예, 손 들어라. 정적기도 해라. 다섯 명 오늘 다섯 명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의 제카이스 같은 경우는 시카고 근처에서 이제 하는데 예, 3,000명 제가 오늘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3,000명. 오순절 그 3,000명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 버스 이제 동원해서 이제 가서 동네마다 애들 흑인촌에 다니면서 예, 사탕 줄게, 뭐 줄게 하고 사람들 다 데려다가 예, 그러고서는 3,000명. 예. 그걸 우리가 예, 오순절이라 그래서 우리가 펜테코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베이크 와서 하일스 코스트가 일어났다. 하일스가 코스트가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을 바꾸는 게 베개다. 마음을 바꾸는 게. 마음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만 바뀌면 된다. 예.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마음만 바뀌면 된다. 성경의 베개는 그게 아니에요. 또 달라스 신학교나 탈보 신학교 등의 소위 요새 이야기하는 뉴 이벤젤리칼리즘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학교들이 있어요. 성경 이 여러분이 미국의 그 침례교라든지 신학교의 그 스펙트럼을 가서 보시면 이 맨 오른쪽에 보수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게 펀더멘탈리즘이야. 근본주의. 이 근본주의에서 옆으로 조금 더 넘어가서 이쪽으로 그래도 그렇게 할까지는 안 된다 해서 나오는 게 신복음주의, 뉴 이벤젤리칼리즘. 그 다음에 중립주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맨 왼쪽으로 가장 인본적인 데가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인본적인데요. 동성애 해야 된다 그러고, 동성애 목사 주장하고, 그렇죠? 이 인권 보호해야 되는, 이 맨 오른쪽, 왼쪽에 가 있는 게 성경 안 믿고. 이게 스펙트럼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 펀더멘탈리즘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쪽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은 회개는 필요 없고 회개가 곧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는 회개에 따른 행위가 나오는 거 이거를 행위구원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행위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고 두 개가 다르다고 얘기하지 예, 회개하고 믿음이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회개를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뭘 외쳐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후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 열두 제자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오늘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예, 가는 데마다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시면 아테네 지방에 갔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예, 이 경배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무지한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우셔서 그분께서 맨 마지막 날에 심판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예수님의 이 대위임의 메시지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이제 가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면 해야 될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맞습니까? 회개가 끝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선포하고 다녀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개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 어린 시절 하여튼 젖 먹는 때부터 시작해갖고 지은 모든 죄를 그걸 다 생각해서 자백하는 게 회개다. 그리고 어떻게 죽으라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3살 때, 2살 때, 1살 때까지 해서 죄 지은 거 있는가 그거에서 그거를 밖으로 내놓는 게 그게 회개다. 여러분 인기 탤런트들 나와서 무슨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다 그걸 회개라 그러죠. 그거 회개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그런 회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한국의 부흥회 예. 그게 그런 회개예요. 저도 옛날에 부흥회 다닐 때 가서 그냥 회를 회개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두세 달 가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생각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다음 부흥회 또 기다리는 거예요. 가서 또 회개하고 왜 그래요?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진 게 확신이 없으니까 똑같은 거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해. 그렇거든요.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러고선 그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똑같은 거 다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지후에 지은 것들만 내가 자백을 하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지 옛날 고리자끝까지 왜또 해요?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두 사면됐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회개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어떤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행동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냐? 180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180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그렇죠? 예.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대로 가면 죽겠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80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지. 90도나 135도 돌이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회개가. 어느 면에서 돌이키는 건 맞지만 성경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뭐가 꼭 나타나야 돼요?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알려주실 때 생각의 변화가 생겨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 어휴, 이게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예. 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구나. 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회개보고 해야 될 그런 날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지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궁극적으로 거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그래야 진정한 회개다.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내가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떻게 돼요?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였다. 그 얘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 거야?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내가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또뭘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느라. 회개와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했지만 가서 딴걸 믿으면 목사를 믿거나 우리 교회 20만 명입니다. 목사를 믿거나 교회를 믿으면 그거는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들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여러 개 짓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뭐도 하고 그걸 자꾸 고백하고 그거 숫자 줄이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 죄의 뿌리 자체를 그걸 아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다. 예, 이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일이 그게 회개다. 그러면 그 죄는 무슨 죄냐? 어떤 죄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죄는 용서하실 수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하나가 있어요. 그 무슨 죄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는 그건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그게 근본적인 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회개다. 술, 담배 하던 사람이 그만두고, 그럼, 어우, 저 사람 회개했나 보다. 회개하긴 한 거예요. 근데 180도가 아니에요. 이게 1도나 2도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안 돼요. 맹세하고, 음행하던 사람은 음행 안 하고,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술, 담배 끊어서 구원받습니까? 예, 간음하고 음행하던 사람이 그거 끊는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십일조 한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교회 온다고 구원받아요? 목사 말 듣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사람들에게 요구한 게 이제 그 얘기예요. 침례자 요한이 3장 1절에서 2절.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8절 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혈통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이 뭐라 그러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위해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돌들로도. 그러니까 혈통으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구체적인 예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온딴 나라에 가서 몽땅 다 탕진했어요. 그렇죠? 탕진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돼지들이 먹는 그런 주엄 열매, 이런 걸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 지금 빠진 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뭘 깨달았어요? 안 되겠구나.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죄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180도 컴백해서 돌아오죠? 맞습니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그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뭐예요?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저를 부르지 마시고, 그저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다운 그런 회개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가서 보시면 회개가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이제 거기 안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사도 바울 시대 그리스 사람들은 하여튼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1장 9절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네,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상들에서 회개해서, 그렇죠? 어떻게 돌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삭개오가 그걸 다 끝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내가 과거에 지은 그런 모든 죄들, 잘못한 그런 것들, 이거에 합당하게 내가 보상해서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뭐예요?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났다. 예. 빌립보 감옥의 간수,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사도 바울과 예, 그 다음에 신라가 지금 갇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곧바로 예, 이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죠?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 오순절의 유대인들 여러분이 가셔서 회개한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기도하고 그렇죠? 이와 같은 그 회개에 합당한 그런 일들이 그 삶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삶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이 백기를 드는 거예요. 백기를 이제 못하겠으면 저는 백기를 이제 들고 어떻게 해요? 180도 돌아서야 돼요. 180도 돌아서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매일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왜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예. 아, 예수님 요한복음에 회개란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여기 어디 회개가 있습니까? 그렇죠? 요런 두 구절을 가지고 와서 회개가 없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또 믿음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때도 있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요. 거긴 뭐만 나와요? 회개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만 나오는 때도 있고 믿음만 나오는 때도 있고 회개와 믿음이 두 개가 다 나오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거는 구원을 올바로 받았다. 그럼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사도행전 2장 38절, 3장 19절, 베드로서 3장 9절. 예. 여러분 유명한 구절 한번 가서 제가 아까도 읽어드렸던 건데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께서는 예, 자신이 오신다고 하는 그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그렇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모두 회개하, 모두,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믿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믿음이 안 나오니까 이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니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비교해야지 성경을 한 구절을 고립시켜갖고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어디는 회개만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서울에 무슨 무슨 큰 교회가 지금 하나 있는데 거긴 맨날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예, 매일 울고불고 회개만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두 개가 다 컴바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간수에게는 왜 믿으라 그랬어요? 예. 거기 벌써 이 사람이 예,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할 때 이미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 대해 회개하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맞습니까? 빌립보 4장에 가서 보면 수가성에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이미 자기 죄를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내 남편 다섯이 있는데 그것도 다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미 죄를 다 회개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고립을 시켜갖고는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반드시 이단이 된다. 그러니까 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자를 요 중앙에 딱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에. 이쪽 한쪽 이쪽 것도 아니고 이쪽 것도 아니고 어떻게 딱 중앙에 가져다 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회개는 구원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초가 확고해야 바른 구원, 건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부흥회 때가 남아서 갈 때마다 회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고 불고 난리를 치고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해서 마가의 다락방 가서 소나무를 잡고 그렇게 해도 울고 해도 그게 또 세 달 있으면 또 나타나는 거 하나님 이 죄를 졌습니다. 저 죄를 졌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성경에서 회개가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울고 불고 소나무 뿌리 잡고 자기 거 옛날에 했던 거 다 찾아내서 하는 게 그게 회개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가운데 이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그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계속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회개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회개는 명백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뭘 다루는 거냐? 죄를 다루는 거예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짜 신자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가짜 신자들이 판을 친다.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성경적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안 바뀌어도 됩니다. 그 뒤에 자동으로 바뀝니다.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손 드시고 영적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단 교리예요. 이단 교리. 아무리 구원이 중요하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중요해도 거짓말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죠. 영적기도가 그렇게 중요해도 영적기도 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걸 다 가르쳐 놓으면 그거는 이단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다. 또 회개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회개는 평생 한 번만 해야 된다. 자, 회개는 평생 한 번만 해야 된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몇 번 하는 거예요? 그건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건 평생 한 번.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에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에베소 교회 하나만 읽어볼게요. 2장 5절. 교회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버가모에 있는 교회 16절.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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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거 큰 이단입니다. 큰 이단. 예.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 회개도 참된 회개를 하고 날이 갈수록 회개가 많아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회개가 많아져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옛날엔 안 보이던 죄들도 민감해져가지고 모든 게 자꾸 회개해야 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백해야 되겠다, 자백해야 되겠다고 나오니까 사실은 회개하는 게 횟수도 많아지고 모든 거 느끼는 게 점점 더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교해 볼 때 나의 부족하고 죄 많은 게 자꾸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는 게 많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아우 그럼 회개하려면 꼭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예, 한국엔 거의 미국에 회개하는 분들은 눈물을 흘리는 분 거의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지 거의 없거든요. 한국엔 하여튼 가면 뭐 회개한다 그러면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잖아요. 성경에는
회개할 때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회개했어요.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긴 뭘 울어요. 안 울었어요.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괜찮아요. 근데 울지 않으니까 나는 회개를 안 했다. 이건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마음을 바꾸어서 의지적으로 내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는 이게 회개지. 눈물 콧물하고 회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흥회 다닐 때 눈물 콧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알 수가 없는데 3개월 지나면 약효가 다 떨어지니까 또 가서 눈물 콧물을 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다. 예.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내 죄가 완전 무결하게 해결이 됐다는 게 딱 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눈물 콧물을 흘리는 거 안 해요. 그 옛날에 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지은 거에 대해서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제가 고백하며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나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들의 용서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회개를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약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은데 회개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자꾸 져서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존재다. 예.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성령님이 알려주고 확증해 주게 되니까 의지적으로 마음속에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의 변화가 생겨서 성령님이 죽어있던 그 영을 살려놓으니까 마음에 자꾸 민감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게 되면서 삶의 변화가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만한 죄를 져도 이게 민감성이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알면서도 아이고 까짓 거 그거 뭐 어때 이러고 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러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요만한 거 이거 하나도 성령님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 민감성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뒤에 나단 대언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데서 발견이 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침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으며 예수님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그 사건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멸망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있다. 회개가 뭐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니면서 뭘 전했어요?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난 곳에서는 악을 버리고 죽은 행위로부터 떠나는 그런 일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고 이 우리의 시선을 여기다 고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의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거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건가, 앞으로 영원히 어떨 건가, 거기로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 회개가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회개 없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이 회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